스트라노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날씨는 지금 거의 90도. 오늘 저희 코코도 나왔어요. 코코 산책 너무 좋지? 유보 우리 다 왔어?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1분 남았는데요? 이러는 거 오늘. 여기가 미션 입구고요. 입장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희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그냥 주변만 한 바퀴 돌고 있고 안쪽에 뮤지엄이랑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사진 찍을 것도 많고. 와 너무 예쁘다. 여기 진짜 예쁘죠? 분위기가 외국 같아. 너무 예쁘다 동네. 가격 왜 이렇게 싸? 이거 뭐야? 완전 예스럽다. 옛날 감성 가방. 응. 여행 딱 데리고 가기 그러니까. 79불이네. 근데 엄청나게 볼 거 많지는 않다. 그냥 잠깐 들려가지고 봤지. 그냥 하루는 잠깐 한 3시, 한 2, 3시간? 코코야? 아니 나 진짜 턱털이 너무 웃겨. 할아버지 같아. 코코 할아버지예요? 코코야? 갑자기 나 아까 식당 갔는데 냄새만 들려 배고프더라. 나도 배고파. 집에 와서 맛있나 보자. 저희 집에 와서 날씨가 딱 포케 날씨여가지고 포케를 투구해와서 집에서 먹고 있어요. 청소 다 했어요. 바닥도 그 스팀이랑 스팀 스크럽 다 하고 코코 방도 청소 완료. 헤드도 싹 갈아주고. 요즘에 얘가 진짜 말을 안 들어요. 5개월 강아지인데 코코 요즘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? 들은 척도 안 해. 호랑이 울음소리 있잖아요. 이거 하면 들려줘서 참교육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. 코코 이거 무슨 소리야? 뭐야? 무슨 소리야 코코야? 관심 없어? 이 소리 듣고 오면 아픈 강아지 도와줄 줄 아는 강아지라는데? 이거 해볼까? 라면 아닙니다. 라면 아니고요. 밀면이에요. 이거 마트에 파는 추나초동 밀면인데 맛있어요. 왜 이렇게 맛있지? 초콜릿 셋. 셋. 파우? 파우 세상에서 제일 잘해. 아, 잘했어요. 또 들이대지. 파우? 파우? 오, 귀여워. 지금 얘가 이러고 있어요. 너도 내일 중성화 하는 걸 알고 있는 거니? 진짜 알아? 알고 있어?
짜네. 마음이 짜네. 아이고. 택배가 왔어요. 아까 그 UPS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보니까 택배가 왔네요. 뭐지? 엄청 꽁꽁 싸져. 아! 제가 얼마 전에 에스티로더 1+1 할 때 잽싸게 시킨 거 그거 왔어요. 오, 되게 빨린다. 오, 어떡해. 이거 나이트 리페어 세럼. 코코야, 잘 갔다 와. 응? 잘 갔다 오자. 코코 맡겨놨어요. 코코 안녕. 코코 안녕. 지금 코코 방도 정리했고, 이거 코코 담요도 빨았어요. 방금 동물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수술 잘 됐고 데리러 오래요. 레디트고 됐다고. 어떡해. 아 진짜 겨우 왔네. 진짜 오랜만에 운전해가지고 너무 떨렸어. 픽업하러 가볼게요. 코코야 괜찮아요? 우리 코코 괜찮죠? 약간 지금 마취는 다 깬 것 같은데 살짝 어리둥절한 느낌? 코코 괜찮아? 코코? 집에 가자. 우리 코코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약간 고개에 힘이 없어서 그렇지 오자마자 저렇게 쉬도 했어요. 되게 참았던 것 같아. 애기 물은 수유사님께서 한 2시간 있다부터 주라 해가지고 지금 그냥 쉬게 하려고요. 하고 괜찮아질 거야. 괜찮아. 지금 밥을 주려고 하거든요. 좀 전에 물 줘봤는데 토 안 하고 물 잘 마셔가지고 밥도 지금 조금만 줘보려고요.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보이죠? 너무 간절해. 어떻게 배 너무 고팠나 봐. 너무 맛있어? 오늘 완전 한식이다, 여보 맞지? 반찬이랑 찌개, 그다음 전이랑 소고기 야채 볶음. 콜라, 콜라, 코코, 콜라. 아 어제 저희 거실에서 잤거든요. 이불 가져와가지고 거실에서 코코랑 같이 잤어요.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. 근데 코코 얼굴 보니까 너무 잘 잔 것 같네? 코코해. 카메라 보는 거야? 왜 이렇게 웃겨? 아우 답답해. 안 돼. 좀 참아 코코. 오늘은 그냥 다른 일정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코코 지켜보고 시간 보내야 될 것 같아요. 병원에서 약을 준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진통제 같은 거라고 하던데 사료 줄 때 하나씩 섞어서 줘라고 했거든요. 네, 우리 코코 딱 기다리고 있어요. 응? 우리 코코 기다리고 있어. 관리를 못 해줬더니 이것 봐봐 얼굴이. 추노네. 오늘 저희 플레이트가 와가지고 차 기존 거 뜯어내고 새로운 플레이트로 달 거예요. 내가 4월에 차 사서 4월이라고 한 거야? 응. 아 재밌어. 그 강아지 시에 등록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광견병 맞은 거랑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중성화 수술한 서류 받아가지고 OC 애니멀 케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등록을 해야 된대요.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됐어. 이제 라이센스 등록했어요. 이게 서류만 있으면 등록하기 되게 쉬워요. 이게 금액은 28불인데 중성화를 안 하면은 159불이더라고요. 그래서 중성화 했기 때문에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고 이렇게 28불로 등록을 했어요. 오늘 메뉴는 족발이랑 막국수. 너무 맛있겠죠? 저희 그 아는 언니 아버님께서 이걸 하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걸 먹어봐요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신났다 지금. 진짜 맛있다. 쫄깃쫄깃한 부분이야?